지금 아까 연구사님께 여쭤보니까 이게 옛날만큼 이게 그 승진의 막 커다란 비중을 차지하진 않고 그런다네요. 맞아요? 네, 저희 때는 이게 워낙 또 비중도 크고 그래서 그 점수에 많이 좀 신경들을 많이 썼어요. 근데 저는 뭐 당초에 그 지금 4년차, 5년차 되면 사실은 여기에 굉장한 노하우가 많이 축적이 돼 있거든요. 노하우가 축적이 안 되면 4, 5년 지낼 수가 없어요. 사실은 저희 연구사님이 작가라고 소개를 하셨는데 지금쯤이면 여기 오신 모든 선생님들이 책 한 권은 내실 수가 있어요. 제 말 맞죠? 근데 드러내질 않아. 그렇단 말이죠. 그래서 같은 지역에서 비슷한 아이들을 대상으로 이렇게 교육 활동을 하는 선생님들끼리 저는 일정 연수를 뭐라고 봤냐면 교직 초년에 이러쌓은 노하우를 공유하는 자리다 이렇게 봤어요. 그래서 그때는 저희들은 얼마나 웃긴 강의가 있었냐면 모등별로 뭐 연수생 중에 1등을 하면 연수원에서 상금을 줘서 그때 20만 원을 줬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그 상금에 눈이 멀어가지고 야 우리 열심히 노력해서 우리 모듬에서 1등을 만들자 그래가지고 만드는데 성공을 했어. 그래가지고 끝나자마자 마지막 날 안국동에 가가지고 그거 20만 원 가지고 막 한정식을 많이 먹었던 기억이 납니다. 네. 여기 퀴즈를 낼 거예요, 제가. 상품 받으실 때 오셔서 여기 문화상 가시면 돼. 이 워크숍이야. 방에 오셨지? 여기 좀 그냥 놔둔 거예요. 퀴즈 맞추시면 여기 와서 가져가시면 돼요. 네, 첫 번째 퀴즈를 드릴게요. 제가 손 드시고 바로 이제 말씀하시면 돼요. 첫 번째 퀴즈. 저희가 아까 일정 연수의 목표를 어디다 뒀다? 목표가 있어야 되죠. 공유해뒀다. 네. 그 모듬에서 지금 우리나라 협동학습의 대가라고 하는 선생님도 배출되고 그랬어요. 그리고 저 같은 사람도 배출되고. 네. 근데 그때 제가 연수 받을 그때는 진짜 라떼는 말이야인데 방학 전에 시작해가지고 방학 끝나고 나서 끝나. 그래도 다 지쳐. 그리고 이렇게 에어컨이 좋나? 그냥 막 훅 터치가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한 달을 하면 9월 달에 거의 모든 일정 연수 교사들이 몸살이 났어요. 그 선생님들은 그보다 좀 낫죠? 예. 그리고 저는 이제 그때 마침 애가 둘이 작은 애가 1살, 큰 애가 5살이야. 근데 여기 지금 그렇게 되신 분들 많죠? 애들. 근데 그게 인생의 러시아워야. 그러니까 집에 가면 공부를 할 수가 없어. 왜냐? 애들 외출 요구라는 게 있잖아요. 뭐 꼬맹이들도 나가 집에 가면 일정한 만큼 놀아야 돼. 그러니까 공부를 할 수가 없어. 놀아줘야 되니까. 집사람도 교사고. 에라 뭐 그냥 공부는 뭐 공부냐. 애들 데리고 놀러 다니고 주말에 또 뭐 연수 무슨 금요일 밤에 또 애 두 마리 차에 싣고 동해안도 뜨고 뭐 여기저기 막 이렇게 했어요. 근데 그 연수 떠날 때 제가 우리 친구들 학교 친구 술 친구들 있잖아. 걔들한테 야 나 일정 연수 가는데 내가
90점 이상 받으면 점당 만원어치 식수를 산다. 근데 만약에 내가 90점을 못 맞으면 니네들이 점당 만원어치 식수를 사야 돼. 그랬어요. 근데 그 여건이 공부를 할 여건이 안 되잖아. 그래서 대신에 한 게 뭐냐면 2학기 교과서를 들고 연수를 받았어요. 철저하게 나에게 이득이 돼야 되겠다. 그래서 교재 밑에 교과서를 밑에 깔고 공부를 한 거야. 한마디라도 2학기 수업 준비를 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게끔. 그 당시에는 또 지금처럼 현장 교사들, 강사들이 많이 나오질 않았어요. 대부분 교대, 사대 교수들이 나왔다고. 그럼 뭐 어디서 써먹을 때가 같이 이렇게 현실과 괴리가 많아. 근데 교과서 밑에 놓고 하니까, 아! 그래, 이거 맥과에 뭐하고 연결지어서 뭐 해보자. 그렇게. 그러니까 정말 한 시간도 불필요한 시간이 없더라고. 2학기 수업 준비를 했으니까 나는. 그리고는 뭐 놀러 다니고. 그러니까 저는 이제 2학기 수업 준비하느라고 바빴는데 주변의 선생님들은 제가 완전 학부파인 거야. 어떻게 저 선생님은 저렇게 끝까지 질문을 하시고 열정적일까? 열정은 무슨. 나의 목표는 2학기 수업이니까. 이렇게 드디어 이제 뚜껑이 열렸습니다. 2학기가 또 성적이 왔어, 학교로. 그래서 제가, 퀴즈 나가요? 제가, 2만 원을 지를 수를 샀습니다. 제 점수는 몇 점? 네, 92점 정답입니다. 상품 골라 가세요. 박수 주시고. 퀴즈는 이렇게 그냥 간단한 거예요. 한번 써보세요. 어떻게 그걸 맞추지? 수학가신가요? 이거 수학 아니어도 되는 거죠. 근데 그 당시에는 삼겹살이 1,700원 정도? 그러니까 2만 원이면 삼겹살 꽤 샀어요. 그래가지고 92점 맞고 교문 옆에 등나무 있는데 거기다가 삼겹살 판을 벌린 거야. 그래서 무작교 선생님들은 제 점수를 다 알아. 근데 그렇게 그 일정연수의 추억이 저한테는 참 행복했습니다. 그 이후로도 이렇게 네트워크 하고 있습니다. 네. 좀 도움되시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일정연수의 목표는 뭐다? 공부다. 그리고 제가 최근에 정리해 보니까 제가 쓴 책이 14권이더라고요. 내가 이렇게 많이 썼어? 근데 제가 조금 아까 선생님들이 책 한 권 쓰실 노하우는 이미 쌓인 거다라고 말씀드렸죠. 네, 이때 이번 기회에 남김없이 다 공유하시오. 제가 그리고 저를 아는 분들은 그 인터넷을 통해서 저를 많이 접하게 될 텐데 그때는 컴퓨터가 없었어요. 개인용 컴퓨터라는 건 없어. 그래가지고 보고서를 썼는데 요만한 디스켓 한 장에다가 그게 우리 모둠에서 조회에서 한 모든 자료가 거기 다 들어가요. 얼마나 소중해. 컴퓨터가 그렇게 흔하지 않은 시대니까. 그래서 그걸 다 준비해가지고 야 이걸 내가 다음 학기에 수업에 쓸 나의 자료다. 어쩌면 선생님들이 이렇게 아이디어가 많냐. 진짜 반짝반짝 빛이 나. 그것만 가지고도 책이 나왔어요. 저는 그래서 보고서를 내는데 보고서보다 부록이 더 중요해. 우리들이 많이 모아놓은 우리들의 수업 노하우. 그게 디스켓에 들어가요. 개학날 학교를 가는데 제가 지하철 중간에 환승을 해야 돼요. 비가 왔네. 비가 와서 우산 들고 뭘 하니까 그 서류 봉투를 난가지 선반 위에 이렇게 올려놨어요.
불사 환승하는데 그걸 놓고 내려버렸대. 그게 지하철 2호선 뺑뺑 돌아서 아 그때 호텔 멘붕 왔어요. 어떻게 선생님들도 만나기 쉬운 시대가 아니거든. 서울 전역에서 오신 그래서 그걸 찾으려고 유실물센터에 두 번을 갔어요. 이게 내 전재산이야. 근데 끝내 못 찾았어요. 하, 그러고서 이제 고민한 거예요. 야, 그리고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 내가 이 자료를 가장 잘 보관하는 방법이 뭘까? 자료를. 그때 깨달은 게 인터넷에 올려놓는 거다. 그러면 또 인터넷에 올려놓으려면 제목을 좀 다듬죠. 자기 하드에 저장할 때 별 생각 없이 다듬 저장한단 말이에요. 폴더만 해서. 그래서 인터넷에 그때부터 그냥 인터넷이 내 하드다 생각하고 올린 거야 그냥. 근데 그거를 이제 선생님들은 그 아까운 자료들 왜 저렇게 올리실까라는 질문을 하시거든요. 근데 이게 저는 이걸 이기적 이타라고 불러요. 사실은 이건 이타적인 행동이에요. 이기적인 행동이에요. 이건 이기적인 행동이에요. 저 자신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왜? 그리고 한 번은 또 이런 경우도 있어. 집에 있는 컴퓨터가 완전히 날아갔어. 그런 경험 있으신가요? 내 컴퓨터가 날아갔다. 이것도 멘붕이지. 그런데 지금 노트북을 집에 쓰고 있지만 외장 하드 두 개, 10테라 뭐 30테라 이게 쓰고 있지만 없어져도 뭐 소화 별로. 왜? 다 있으니까. 학교 옮겨도 걱정이 없고 교무실 옮겨도 걱정이 없고. 그래서 전남 교육이 활성화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뭘까? 여기 배우러 오셨지만 이제부터 어떻게 하자 서로 동료과끼리 공유하자. 아낌없이 공유하자. 근데 공유할 때 장애되는 마음이 뭐냐면 에이 이건 남한테 받은 거라서 글꼴만 바꿨는데 하지만 글꼴만 바꿔도 새로운 지식이다. 그래서 선생님들 일정 연습 끝나실 때 되면 그리고 졸려오세요? 안 졸렸지? 왜 안 졸려올까? 재미있으면 안 졸렸죠? 그러니까 제가 일정 연습 받을 때 그런 거예요. 그 당시 강사들의 태도 잘 봤어요. 어떤 학사는 막 잘해도 잠을 안 자. 아 선생님들 이거 시험 영사님 이거 시험에 안 들어가는 과목이죠? 이런 얘기하면 안 되나? 그때 이런 얘기도 한 어느 강사님이어서 아 이거 시험에 안 들어가는 겁니다. 신문 보실 분 보시고 그냥 주무실 분 주무시고 그랬는데도 내용이 재미있으니까 안 자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제가 결심한 게 이 학기 때문에 난 애들 절대 깨우지 않는다. 왜? 나는 몇 급 정교사니까? 1급 정교사입니다. 1급 정교사의 자존심. 졸리우면 자라. 그런 그 자존심이라는 게 제 인생에서 1급 정교사라는 그랬어요. 그리고 실제로 그 이후로 절대 애들 깨우지 않았습니다. 그럴 자신 있으세요?